7월 17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인천과 경기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절반인 9석을 차지했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본요금 3,000원을 받는 인천 지역 택시요금이 동결 5년 만에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20%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30억 원대 사업을 재하도급한 중소기업이 원도급 업체와의 분쟁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단계 계약에 따른 위법성 시비가 일고 있는데 건설기술연구원은 업체 간 분쟁일 뿐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시민들 불안감이 높습니다.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부실, 소음방망이 처벌이 얽혀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달 전 개장한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가 고객 안전과 편의는 뒷전인 채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떼약 볕에서 대기하던 고객이 화상을 입는가 하면 대기줄이 길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건설시장에서 찬밥 신세였던 파주시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대형 건설사들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남북 긴장 완화로 개발 경쟁이 과열되자 파주시는 공모를 통해 건설사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판 1면과 4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결과 인천과 경기가 모두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절반인 9석을 차지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우선 4면 정치면부터 보실까요? 인천 경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어제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는데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죠.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8곳, 자유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1곳 등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를 했는데 모두 9개, 그러니까 절반 상임위원회 석을 인천과 경기 지역 의원들이 차지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부평의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죠. 홍영표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양주의 3선인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인천 남구 갑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됐고요. 안성의 3선 의원이 김학용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 안산 단원 의뢰 박순자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고요. 인천 중동 강화 옹진의 안상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의 인천 서구 갑 이학재 의원은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교육위원장에는 바른미래당 수원 갑이 지역구죠. 이찬열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민주당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이런 내용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판 1면을 보시면 이렇게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루 상임위원장으로 포진이 되면서 지역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청사진이 세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천판 1면 보시겠습니다. 인천 시내 택시 요금이 동결한 지 5년 만에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지난 5년간 이 현행 요금을 유지해온 만큼 인상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 20% 정도는 인상을 해야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시외 활증 요금 인상과 야간 활증 시간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이에 앞서서 올 초부터 2018년도 인천시 택시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용역 결과 지금 현재 수입 대비 운송 원가가 매우 낮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시행됐던 용역에서도 수익금과 원가 사이에 약 7%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인천 지역 택시 기본 요금은 3,000원입니다. 2013년 12월에 결정됐던 내용인데요.
그 이전인 2009년에는 2,400원이 기본 요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2,400원에서 2013년 3,000원으로 600원이 오른 이후에 올해까지 5년 동안 동결 상태인데요. 택시업계는 인상이 심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상이 될 경우에는 시민들 서민 물가가 크게 요동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인천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 기사인데요. 내용이 약간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36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이제 발주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수주를 한 업체가 있는데, D사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S사에 하도를 줬고요. 이 S사는 또 M사에 다시 재하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4단계 계약 구조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 구조 속에서 이 재하도를 받았던 M사가 대금을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원도급업체인 D사에 요구를 하자 D사는 무슨 말이냐, 제대로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을 겪고 있고요. 이 가운데서 재하도를 받았던 중소기업인 M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렇게 발주를 했던 사업이 다단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자칫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즉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런 업체들 간의 분쟁을 알게 된 뒤에 법률 자문을 좀 구해봤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가 섣불리 관여하게 되면 그것은 월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업체들 간의 분쟁 속에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만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판 1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유해화학 물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 시민들 불안감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와 노동부의 집계를 보면요, 지난 2015년 113건에서 2016년에는 7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87건 등 해마다 이 100건 안팎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인천 시내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있고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규정도 화학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아시아 최대의 규모의 시사이드 리조트가 개장을 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시민 안전 그리고 이용객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강화 시사이드 이 리조트에서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대기자 가림막 시설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워낙 고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요, 대기선은 줄이 200에서 300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용객들이 요즘 불볕더인데요, 떼약볕에서 장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루지를 타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대기하던 한 고객은 이 뜨거운 햇빛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강화군이 현장 점검에 나서서 휴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기자들은 사용권을 구매를 해서 줄을 서기 일쑤인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줄을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티켓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돌아가거나 또 환불을 요구하는데도 이미 구매한 티켓은 환불이 안 됩니다 라는 안내를 받고 발길을 되돌리는 씁쓸한 그런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 돈벌이에 급급해서는 안 될 텐데 라는 아쉬움이 고객들 사이에서 자자하다 라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네, 8면 경기 메트로 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파주가 뜨고 있다고 하지요. 남북 해빙 무드에 힘입은 영향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파주 시내에는 주한미군이 떠나고 난 이 주한미군 공여지가 모두 6군데 있는데요. 이 가운데 파주시와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4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파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없었는데 최근 남북 긴장이 완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서 이 파주 시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투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면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기존엔 파주시가 세일즈를 하러 다녔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파주시가 이 8월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개발을 할 이 업체들을 선정할 그런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새 경기 인수위원회가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가 돼가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흥모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기본소득제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기본소득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또 노동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또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민이다 그러면 뭐 소득이 얼마나 있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 이거군요. 네, 네. 네. 일단 그 자금이 좀 많아야 될 텐데요. 곳간이 있어야 될 텐데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하게 됩니까? 네.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복지 국가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문제여서 시행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특별회계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금이 그렇습니다. 알래스카주는 많은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석유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1976년 알래스카 연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1982년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액은 모두 주민 의결로 정해집니다. 1982년 $1,000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가장 많이 지급한 2008년에는 $3,269를 지급했습니다. 기본소득제에 따라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7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가요. 네. 그런데 알래스카주는 이 석유자원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원이 부족한 경기도의 경우는 글쎄요. 오로지 세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도 현재로선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년 배당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방 분권 강화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의 지방세 결정권, 조세 재정권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야말로 양극화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개발 등 개발 수익, 도시 재생 사업 수익, 경기도 소유의 부동산 임대료, 공기업 이윤 등을 연구기금으로 적립한 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부동산을, 즉 재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게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걷어서 모든 도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본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돈 가진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이 지사는 이 방법이 그나마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전액 한 푼도 빼지 않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하고 목적세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해됩니다. 네.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우려되는 부작용이나 이 단점은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소득불균형,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어렵고 기존 복지체제와의 충돌, 포퓰리즘 논란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기본소득제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도 기본소득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힙니다. 또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도의 기본소득제 논의, 지금 현재의 논의는 한창이지만 다소 구상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준비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착수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성남시에서 했던 3대 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른바 3대 무상복지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방법은 기본소득제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새로운 경기인수위원회가 기본소득을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지난 4일에는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공개했는데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제 도입 취지와 준비 상태 그리고 장단점까지 두루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흥모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초복인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평택 32도, 의정부 수원 용인 33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2에서 4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만바다 초속 4에서 8m로 불며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도 강하고 현명하다. 네이러.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7월 17일 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